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저 경동 인베스트요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12만 2,500원이고요. 예. 예. 비중은 13%요.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? 아, 이거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. 네. 제가 작년에 샀거든요. 아, 네. 근데 제가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지금 네. 요즘 올라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건가 해서 연락드렸거든요. 네. 아, 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막 테마로 붙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잖아요. 네. 알죠. 네. 테마 종목이 이런 거는 뭐 리튬 쪽도 걸렸고 뭐 전기차 쪽에 걸려서 뭐 광산 개발 뭐 이런 것도 많이 걸려있고 네, 막 맞아요. 이런 종목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네.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로 붙여야 된다고 하거든요. 이게 테마의 네. 위주예요. 그러니까 매매를 붙이는 건데 이 종목은 네. 12만 원 정도에 이 넘어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. 네. 한 번 더 돌리는 자리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게 12만 원에 방송에 사라 그랬어요? 아니 그쯤에 좋다고 해서 네. 제가 재미도 보니까 나쁘지 않고 네, 네. 그래 사긴 했는데 네. 제가 지난번에 제 매수가가 왔는데 못 팔았어요. 네. 예. 네, 갑자기 저렇게 확 튀어올지 몰랐거든요. 아 원래 이런 거 테마주라 그래요. 테마주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들은 세력에 의해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. 12만 내 매수가 12만 4천 원 있죠. 네. 매일 걸어놓으세요. 매도 걸어놔요. 12만 4천 원이요? 네. 여기 넘어가면 네. 더 튈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네. 좀 여러 우리 시청자님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. 많이 고생하셨죠?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. 4개월 5개월. 네. 쭉 밀렸다가 지금 여기 뭐냐 9만 원, 8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. 맞아요.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. 네. 그래서 네.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. 그래서 12만 네. 3천 원 정도 거기 매도 매일 걸어놓으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